오늘은 가래 없애는 데 사용하는 몇 가지 약초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래는 기관지와 폐로부터 생기는 끈적한 점액성 액체로 정상인도 하루에 100ml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래를 삼키게 되므로 가래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가래가 자주 나온다면 기관지염과 기관지 확장증, 폐농량, 폐부종, 결핵, 폐렴, 폐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 가래가 나오면 후두염과 폐렴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목에서 피 섞인 가래는 혈당으로 폐결핵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 기침에서 헛녹색이나 어두운 색의 가래가 섞여 나오면 폐농량과 폐부종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와 기침을 없애는데 기관지와 폐질환에 이로운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 떡쑥입니다. 떡쑥은 강과 들에서 찾을 수가 있고 전초에는 하얀 백색 털로 덮여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맛은 약간 달면서 시고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지녔으며 미량의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떡쑥은 기침과 천식이 동반되면서 가래가 심한 환자 91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81%의 높은 완치율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가래와 천식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탁월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첫 복용 시에 몇몇 환자에게서 위통과 위부의 불쾌감, 오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는 계속해서 입안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 듯한 구갈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떡쑥은 체내염증과 체액을 흡수하는 작용이 탁월해서 가래를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른 치료법에는 떡쑥과 질경이를 배합했을 때 기침과 가래, 기관지염증에 대해 치유된 것이 11명, 현효가 33명, 호전이 9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동안 복용한 병례는 일주일간 복용한 병례보다도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 후에는 해소와 객담즉 기침에 의해서 뱉어내는 가래와 기도 분비물이 크게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떡쑥은 도라지를 각 5g씩 배합한 후 산재로 만들어서 한 스푼씩 물에 따서 하루 2-3회씩 마셔도 끓는 가래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떡쑥은 미량의 알카로이드 계통의 독성이 작용해 하루 적정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물 마시듯이 다량으로 복용하면 위통이 따르거나 누난이 침침해져 시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기관지 질환에 쓰이는 까마중입니다. 까마중은 가래와 기침을 포함한 만성기관지염 환자에게 까마중 전초 30g과 도라지 10g, 감초 3g을 다려먹게 했습니다. 이때 하루 3회씩 나누어 10일간을 1치료 기간으로 정하고 2일에서 7일간 끊게 해서 다시 복용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기침과 가래 천식 환자 969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87.5%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천식형보다는 단순형의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기침과 가래 삭임의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10일 이내에는 75% 환자들이 치료가 되었고 또한 열매를 딩크제로 만들어 1일 3회씩 10일을 복용시키면 52명 중에 47명이 단기 치유가 되었습니다. 까마중은 푸른 색열매의 독성작용이 매우 강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니 주의하시고 검은 열매만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는 맛은 매우 쓰고 매우며 차가운 편입니다. 곰보배추는 기침과 가래비염, 천식, 폐렴, 폐결핵의 억제 작용이 밝혀져서 기관지 질환 최고의 약재로 쓰입니다. 곰보배추 추출물로 기침과 가래, 천식의 만성기관지염 2619명의 환자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치료 결과 678명이 치료가 되었고 그 밖에도 많은 환자들이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24시간 이후에 가래와 천식으로 인해 목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치료 중에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일부 환자 중에는 가벼운 두통과 갈증 상복부 불쾌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곰보배추는 말린 것 3-5g에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또한 가루약이나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식전에 하루 한두 스푼씩 꿀물에 타서 먹어도 됩니다. 특히 곰보배추는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냉증이 있으신 분은 따뜻한 성질에 감초나 생강을 넣고 먹으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